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조연세인데 많이 갖고 있었네요. 아무튼,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남수현. 문우빈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실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시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3시에 정기 공연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매주 저희는 게스트 아니 호스트가 되어서 하고 있고 이제 매달 새로운 뮤지션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정기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친구 고진현 친구가 이제 어제 하나 작가님 전시 오프닝 공연을 했다가 급히 또 오늘도 오프닝 무대를 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고진현 씨가 같이 이제 무대를 열어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장비를 이렇게 다 가지고 해주셨고요. 방금 들려드린 뽀짝뽀짝한 노래는 풍선꿈이라는 노래였어요. 멜로디언이랑 기타랑만 하는 저희의 유일한, 거의 유일한 연주곡이었습니다. 네. 다음 노래 마저 들려드릴게요.
작가님들이 절반 이상이었고요. 아니 전부였어요. 전부였어요. 그때 이제 네. 여기 다 계신데요. 일곱 분이 이제 저희 최대여가지고 그때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와 지금 일곱 분이 뭐죠? 지금 스무 분 넘죠? 아 네. 아직 세 번째인데 이렇게 아이고 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계속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밭에서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곡소개를 먼저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노래는 저기 그 활 쏘는데 어디죠? 연무대 수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연무대 풀밭이 쫙 넓어요. 여기 지금 수원분들 아니고 서울 막 의정부 막 여기저기서 와주셨는데 이제 한번 지나가다가 이제 보시면은 화성 송파구에 멋진 풀밭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누워서 놀다가 이제 나온 곡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노래 오르락내리락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제주도에서도 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왔는데요. 제주도에 그 용눈이 오름이라고 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오름이 있어요. 네. 거기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생각난 멜로디로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 노래를 한 번씩 떠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의 제목은 어려워요인데요. 어려워요. 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어려운 모든 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연을 저희가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 괜찮네요. 아, 이미 정복해요.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디비 다음 팀이랑 이제 디비즈랑 고민정 씨라도 이제 안전하게 보면서 지금이라도 쉬었고요. 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공연도 저희가 적극 홍보하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연 같은 거 이제 나서시기 조금 용기가 필요하고 좀 망설여지실 때인데 이렇게 많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노래 제목은 어려워요입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랑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맨날 이거 물어보면서 난감하게 해요. 뭐가 어렵다는 건 에이 이러면서 불편해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의 첫 번째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일 오래된 곡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이 노래는 소개를 하고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네, 이거 어렵다는 게 작년부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가사 안에 다 적혀있긴 한데요. 연애를 해봤는데도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뭔가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것 같다는 마음에 써본 노래고 언젠가는 깨닫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뭔가 집에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노래입니다. 어려워요 들려드릴게요. 슬퍼